설산에서 나온 어둠이라고 합니다. 완전 저희가 부러워하는 시원한 맛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번 정도 파키스탄을 찾았는데요. 대부분 연구 답사를 위해 불교 유적이 많은 북부의 도시들로 다녔습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북부 중에서도 더 깊은 곳, 힌두쿠시 산맥 기슭에 자리한 치트랄로 향합니다. 치트랄은 높은 힌두쿠시 산맥에 에워싸고 치트랄강의 옥빈 물결이 휘도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산 임수란 게 이런 풍경일까요?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고대부터 치트랄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많은 세력이 차지하고 싶어 탐을 내던 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중국 등 여러 왕조의 지배를 받았던 치트랄을 마지막으로 통치한 것은 카투르 왕조인데요. 치트랄 요새는 카투르 왕조 시대였던 177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치트랄의 영주인 카투르 왕실이 살았던 요새에 와 있습니다. 요새답게 아주 견고한 성벽과 함께 그것과 대조적인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성문을 지나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새의 높은 담벼락을 따라 걷다 보니 당시의 슬기로운 건축술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마치 이 담이 덕수궁 돌담계를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렇게 흙으로 미장이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나무들이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나무들은 이 돌로 쌓은 벽 안에서 그 더 단단하게 엮어질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나무들인데요. 그 끝을 일부러 흙 속에 묻히지 않게 해서 마치 우리 꽃담의 장식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이 긴 벽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미를 느끼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미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성벽을 보니 요새 내부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요새 안으로 들어갑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자, 이쪽은 치트랄 강을 마주보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굉장히 견고한 벽으로 둘러세웠지만 이쪽은 강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적을 방어하기 수월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으로 만들고 아마도 강 건너편에 오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포를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던 요새는 여러 차례의 재건을 통해 지금의 늠름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엔 좀 더 높은 계곡 위에 요새가 있었다는데요.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적이 건너올 거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은 좀 개방적으로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격렬한 급류 속에서 오랜 시간 열강들과 가축전을 벌였던 치트랄의 복잡한 역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신비로운 소리는 아잔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예배 시각을 알리며 신자들을 부르는 소리죠.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금요일엔 특별히 6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 몸을 씻는 행위를 우두라고 합니다. 얼굴에서부터 발까지 정해진 순서와 방법이 있는데 이 순서를 틀리거나 중간에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만큼 예배 시간은 무슬림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순간입니다. This is Chitral Shahi Masjid, which is the biggest masjid here in Chitral. It was built by Chitral's king, whom we call Mehta. His name was Mehta Shuja'ul Mulk. So when he came back from pilgrimage to Makkah, he built this masjid for Chitral.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Assalamu alaikum. Salaj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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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다지라고 해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양 강장제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때 샤슬림 파하르 사태. 이 차트랄 캐나 조로카달 카마르달 비해 리샤 발감 비해 마르다나 타카르 비해 바세키. 아디고 크리슘 데타이 크리슘. 히말라야나 카라코람 같은 고산 지역의 암석층에서 채취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치트랄 사람들이 건강식품이랍니다. 제가 혹시 지금 먹어볼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우선 그 더운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거는 자기 전에 타서 마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먹기는 좀 제가 너무 급했나 봅니다. 몸에 좋다니까 너무 급했는데 좀 참았다가 나중에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트랄이 험한 산악지대에 있어서인지 다른 도시에선 보지 못했던 이런 재미있는 것도 만날 수 있었네요. 이번엔 당장 먹을 수 있는 걸로 찾아봤습니다. 아, 여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아슬람 알레이쿰. What is this? This is beef and tomato. Chamli kebab. 차플리 케밥은 다진 고기를 둥글납작하게 만들고 기름에 바짝 튀겨낸 다음 빵과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요. 북부의 무역도시 페샤와르에서 시작돼서 파키스탄 전역에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이게 뭐 햄버거랑 비슷한데 대신에 빵이 햄버거 빵이 아니라 이런 짜파티를 이용해서 패티를 튀겨서 그런지 일반적인 구운 케밥보다 바삭하고 독특한 풍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햄버거랑 다른 점은 훨씬 이 안에 들어가는 원 재료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 그게 아마 햄버거보다 좀 특별한 이 요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여행의 매력 중 하나가 길거리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인데요. 한 곳에서 배불리 먹으면 후회할 정도로 맛있는 노점이 많습니다. 아,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줄을 서 있는데요. 뭐 이거 맛집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번 줄을 서 보겠습니다. 아, 난을 굽는 집인데요. 이게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면 난을 많이 먹게 되는데 사실 먹긴 먹지만 어디서 구웠는지는 또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직접 보니까 네, 저 안에 화덕도 있고 진짜 그 화덕 피자처럼 그 진짜 여기서 진짜 난을 만드는 곳입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난이나 짜파티 같은 납작한 빵을 우리의 쌀밥처럼 주식으로 먹는데요. 조리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 치트랄의 난은 아프가니스탄의 영향을 받아 빵 표면에 문양을 넣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콕콕 찍어주는 거죠. 재밌어 보이죠? 빠르고 간단하게 예쁜 무늬가 만들어졌네요. 반죽을 콕콕 찍어서 건네주면 화덕벽에 척 하고 붙여줍니다. 손이 어찌나 빠른지 보고만 있어도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난을 굽는 화덕의 온도는 500도 이상으로 엄청난 열기가 느껴집니다. 반죽을 만드는 데는 정교함이 필요하지만 화덕에 넣고 알맞게 빼내는 일에는 강한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힘세고 숙련된 요리사만이 최고의 화덕빵을 구워낼 수 있습니다. Excuse me? You came here to buy naan? Yeah, this is called bread here. Bread, yeah. Is it a traditional Pakistan style naan? No, no, they are not Pakistani. They are from Afghanistan. They are Afghan refugees. Oh, really? So it is Afghanistan style naan? I am also not Pakistani. Not Pakistani. I see. Oh, thank you. Yeah. 여기 지금 가격이 20 루피래요. 야. 너무 황공한 가격입니다. 맛 한번 보겠습니다. 냄새도 제가 빵 맛을 좀 알거든요.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드물게 맛있는 빵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듯 꾸밈 없는 맛. 지금도 파키스탄을 떠올리면 저는 따끈했던 치트라리 난 맛이 생각납니다.